사실 해외에는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. 그 중에서도 진짜 징그러운 메뚜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, 와, 눈 봐봐. 가면라이더야. 한번더이 발톱 이렇게 한번 써봐야 돼요. 그 팔이 하나가 없네요. 선천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. 짧게 영상 찍는 남자입니다. 현재 여기는 유럽이고 영상에서 나온 친구들은 국내에서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촬영한 친구들인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.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풀벌레들이 서식을 하는데 사실 해외에는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. 그 중에서도 진짜 징그러운 메뚜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다가는 좀 비주얼적인 충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일단 그런 애들의 특징이 화려하고 색깔이 크고 이런 친구들인데 얘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. 일단 학명으로다가는 드로피 다크리스 크리스타타라는 이런 풀무치 일종이에요. 해외에서 좀 비싼 가격에 유통이 되는 아이들인데 옛날에 처음 발견했을 때 얘네들이 분양 가격이 제가 알기로다가 한 쌍에 그 당시가 20만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2암암해서 한 40유로 정도, 그러니까 하나로다가 한 6만원 정도에 이제 분양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하려고 이제 데려와 봤는데요. 일단 크기부터가 말이 안 되는 크기예요. 그냥 4K 정도의 크기거든요. 보면은 지금 크기 이렇게 한번 가면 뭐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수컷 그리고 이 친구 암컷이거든요. 그래서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만지기 전에 주의사항이, 이런 메뚜기 정도는 물진 않더라도 보면 뒷다리에 저 가시들이 살벌해요. 그래서 저거에 찝히면 되게 따끔따끔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메뚜기도 입이 있어요. 그래서 저 입으로다가 이제 물기는 물어 입에 손 막 갖다 들이대고 막 이러면은 원래 막 강한 억새 같은 걸 뜯어먹는 애들이다 보니까 무는 힘이 세요. 사람도 굳이 따지자면은 말한테도 물리면 아프잖아요. 그리고 햄스터한테 물려도 아프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얘네들한테도 물리면은 어느 정도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그 점 항상 주의하시고, 또 만질 때는 이러다 터져 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주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애들이 뛰는 힘이 워낙 세요. 얘는 한 번에 점프로다가 진짜 한 개인까지가 협해가지고 한 몇십 미터를 날아간다고 하거든요. 간단한 점프로다가는 4미터, 5미터씩 막 뛴다고 하니까 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.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? 한번 보여주세요. 뒷다리를 주위에서 잡는 방법이 어떻게 하죠? 뒷다리 안 잡고, 뒷다리하고 이 날개를 한 번에 잡는 거예요. 연결부 있잖아요. 그 부분은 그냥 강하게 잡는 거예요. 그냥 덮어서 잡아야 됩니다. 지금 꺼내는 건 장미 잎인데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풀벌레들 키울 때 저 장미 잎을 많이 먹여요. 지금! 우와! 와, 이거 뛰는 소리예요? 네. 우와. 우와, 이거 탁 하면, 우와, 이거 안 떼져요. 우와! 우와, 눈 봐봐. 가면라이더야. 우와. 우와. 크기가 말이 돼요, 이게? 크기가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? 이게 무슨 괴물 메뚜기예요, 이게? 우와. 우와 살벌하다. 제가 오키나와 갔을 때도 이런 풀무치 종들이 많았었어요. 풀무치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 때 그런 종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들이 분포를 하는데 제가 영상에 찍고 있는 이 친구는 그렇게 막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. 주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다 보니까 반려곤충으로서 많이들 키워지는데 이 메뚜기들 키울 때 장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 뭐냐면은 키우다가 좀 아이 못 키우겠다 싶으면 파충류 먹여도 많이 주고요. 두 번째는 사실 왜 무슨 매력이 있어서 왜 키우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. 저도 뭐 박쥐벌레도 키워보고 돈벌레에다가 모기벌레도 키워봤는데 이 풀무치만큼은 도저히 모르겠어요. 얘네들이 밥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먹이도 계속 갖다 줘야 되는데 먹이도 그냥 잡풀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저는 장미잎이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억새 아니면은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막 줄기체로 줘야지 애들이 뜯어먹고 살거든요. 그리고 좀만 만지면 애들이 막 점프해가지고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집에서 키우는 소 한 마리라고 보시면 돼요. 게다가 이 풀무치들은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키우다 보니까 먹이값도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되게 마니악한 주민이긴 한데 그래도 얘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긴 하네요. 어떻게 저 다리 한 번만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? 잠시만요. 네네. 어떻게 힘이 좀 센가요? 네. 딱밤 때리는 느낌이에요. 아. 진짜로. 애들이 이제 적들이 공격을 하면 뒷다리로다가 이거 방어를 하는데 뒷다리 가시가 오 진짜 따가운데. 그냥 가시인데요 이거. 그래서 사마귀 같은 경우에도 이 풀무치 사냥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한국 사마귀들도 하지마 제발 진짜. 한국 사마귀들도 이 풀무치 서식지에 있는 한국 사마귀들은 크기가 다른 지역 사마귀들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고 해요. 와 근데 얼굴 대박이다. 한번 입에다 뭐 대봐도 돼요? 잠시만요. 이게 그립이 자꾸 풀리죠? 네, 힘이 세가지고 자꾸 움직이면 풀려요. 가만히 계셔주세요. 한 번 더 이 발톱 이렇게 한번 써봐야 돼요. 우와, 이야, 이 정도면 이누야샤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세슈마루라고 불러줄까? 세슈마루라고 불러줄까?
근데 얘가 잠깐 수컷인가? 얘 크지? 아 그럼 얘는 가형이고 제가 이누야샤로 하자. 그럼 이누야샤도 한번 봐볼까? 근데 이미 가형이로 봐버려가지고 이누야샤에 대한 약간 좀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. 똥인가요? 그 저건 똥이에요. 이게 똥인 크기가 거짓말 안 하고 토끼 똥만 해요 진짜. 이게 진짜 미친 곤충입니다. 손 좀 만질만해? 응. 이거 거꾸로 있어가지고. 응. 그립이. 내가 한번 해줄까? 응. 근데 수컷이 암컷보다 비행을 두 배 정도 잘하니까 그건 조심을 해야 돼. 암컷보다 힘이 약해요. 확실히 약해요? 네. 뒷다리 파워를 한번 살짝 보고 싶긴 했었는데 어떻게 볼 방법이 없다. 색깔은 암컷보다 좀 더 화려한 것 같죠? 등날개 껍데기가 보면은 약간 신라시대 유물 보는 느낌이야, 그치? 아 그래도 암컷만은 못하다. 네 암컷이 더 세요. 근데 발톱이 진짜 살벌하게 생겼어.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괴물 메뚜기들 있잖아요. 그거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로. 피부는 그냥 밝힐 것 같아요 확실히. 네. 이걸 야생에서 봤을 때 무슨 어떻게 잡을 생각을 하지? 배면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 배를 부린다 한번 볼까요? 어, 우와 배 만져주는 게 되게 좋아. 너 평이도 배 만져주면 좋아하잖아. 추잉. 사실상 뭐 별다르게 설명할 건 없고요. 그냥 이렇게 신기한 아이가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. 국내에서도 이 풀무치들을 많이들 키우시기도 하고 분양도 해요. 국내 어떤 업체에서는 그 풀무치를 먹이곤충으로 분양도 하고요. 그리고 국내 충갈농장에서는 또 얘네들을 애완곤충으로서도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시기 한 9월달 8월달이면은 어느 정도 분양을 하니까 그 시기 때 맞춰가지고 입양하시면은 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큰 풀무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. 한국 풀무치도 암컷은 얘 준하는 크기이긴 할 거예요. 배 털났다 얘. 손톱을 보이네요. 그러니까 와 일단 덥자. 아 근데 좀 징그럽다. 항상 신기한 동물들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긴 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외로 출장을 나와가지고 영상 찍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거든요. 또 최대한 짬내가지고 영상으로다가 좀 다양한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고요. 자 이건 뒷정리 좀 이쁘게 하고선 가야겠다. 닦고 가야겠다. 아, 걔가 마지막 남은 암컷. 아까 전에 있던 애가 약간 귀여워 보이는데? 이거 봤어요. 우와 야 얘 미쳤다 그냥. 우와 말도 안 돼 이렇게 커요? 우와 배도 딱딱해요? 근데 배면은 그렇게 딱딱하진 않은데 네. 겉에만 살짝 딱딱해요. 우와 발 차는 것도 들렸죠 방금. 괴물이다 괴물. 아무튼 어,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프셨을 텐데 네. 사실 벌레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. 그쵸. 네. 와 하지마. 야 핸드폰 붙었잖아. 우와 이제 감사합니다. 자 이제 그만 넣어주도록 할게요. 또 아기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. 어. 어. 어, 도저히 못 보겠다. 감사합니다. 자, 평바. 평바가 또 올 것 같아요, 좀. 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지금 랭킨슨 드래곤들이 태어나고 있거든요. 알은 뭐 스물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지금 여기서도 태어나고, 여기 안쪽에서도 태어나고 있거든요. 뭐 이쁘장하게 애들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고, 마침 며칠 전에도 알들이 왕창 나왔어요. 40몇 마리의 랭킨슨 드래곤들 태어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팔이 하나가 없네요. 선천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한 번씩 나타났는데, 와 근데 이번 랭킨슨 드래곤 신기한 게 몸의 색깔이 그 말이 안 될 정도로다가 많이 주황색 발색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. 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네. 이렇게 알의 표면에 물이 맺혀 있잖아요. 일어날 때 이제 곧 부화를 하기 직전이란 뜻이에요. 만져보면은 말랑말랑합니다. 보시면은 살짝만 눌러도 쏙쏙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한데 좀 있으면 애들이 머리로 나를 찍고 부활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. 이 안에서도 한 마리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나오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냥 억지로 짜내지 않고 기다리면 애들이 어느 순간 툭 하고 튀어나와요. 그래서 아무튼 이쁜 랭킨슨 드래곤이 태어났는데 이 친구 다리 하나 없는 건 살짝 아쉽긴 하네요. 이건 울지 않니?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나? 꼬리도 살짝 꺾여있구나. 태어나다 보면은 이렇게 아픈 애들도 한 번씩은 태어나기 마련입니다. 아 근데 너 색깔 진짜 이쁘다. 다시 인큐베이터에 넣고 큰 자극을 안 받게끔 내일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도록 할게요. 아무튼 좋은 소식으로다가 이제 알리게 돼서 다행이네요. 슬픈 소식도 하나 있긴 하지만은 아픈 아이가 나와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태어날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